저는 지금 부산 정관에 살고 있는 김유리라고 합니다. 29살입니다. 아, 원래 이제 혼자 살게 되면서 이번에 반려견을 한번 키워볼까 이런 생각에 유기견 센터를 좀 많이 알아봤었어요. 근데 이제 도그마루라는 유기견 센터를 알게 되어가지고 이제 찾아왔었거든요. 정말 정이 가는 강아지도 있었고, 그래서 이제 제가 캠페인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. 아니요, 아는 게 전혀 없었고요. 그냥 일반 분양하는 애견샵 이런 데서 분양 받으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유기견도 워낙 많고 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알아보다가 알게 됐어요. 시설도 깨끗하고요. 강아지들도 관리 상태도 너무 좋아가지고 좋더라고요. 저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강아지를 두 마리 키우고 있었고, 이제 15살? 15년 정도 키우다가 한 마리는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하늘로 보내드리고 한 마리는 이제 집 이사하는 과정에서 도망을 갔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키운 지 이제 10년 정도가 되었는데, 이제 그 뒤로는 역과 부모님들이 다 반대하셔가지고 키우다가 혼자 살면서 이제 키우겠다는 결심을 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. 아, 진짜 딱 세 명을 뽑는데 제가 돼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. 원하는 강아지를 이제 데리고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. 네, 쿤이라고 정했어요. 제가 성이 특이한데, 성이 길씨라서 이제 길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, 이제 쿤을 붙이면 길쿤이라고 약간 어감도 비슷하고 어울리는 이름이라가지고 검정색 강아지에, 네, 그래서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. 제가 운동을 또 좋아해서 반려견 데리고 이제 산책 같은 것도 자주 시켜주고, 웬만하면 데리고 많이 이제 좀 돌아다니고 싶어요. 카페라든지 애견 카페 이런 곳에서.